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200년 정도 버티다가 기원전 722년경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의 침입을 받아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빼앗겨 호세아 왕조를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후에 이들은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00년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이방 지역에서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나라를 잃은 힘든 시기를 겪으며 남유다인과 북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였고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50여 년이 더 지난 기원전 539년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덕분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숙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며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단단해졌고 점점 더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옛 이야기와 유대민족의 종교, 유대교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상을 담은 이야기와 가르침은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는데 그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성서입니다.